밤낮에 경계가 없는 지구대. 하루 12시간 과중한 업무가 힘에 부칠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왜 왔어? 어? 야, 경계차 방문했지? 어? 이효경, 순경의 중학교 동창들. 우리 순경이. 안녕하세요. 유경이 우리 순경 친구 거래?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어디서 이게 되게 무섭다고? 난 지금 봐도 무서워. 이거 너나 처음 봤지? 해봐. 어? 머리 봐. 왜 그런 짓을 해? 경찰들 제복 입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오 이러는데, 이제 친구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좀 낯설은데도 또 옛날보다도 경찰이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입고 있으니까. 학창시절 개구장이 대표주자였던 친구가 경찰관이 됐다니. 친구들은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가 않는 눈치다. 너 기억나냐? 얘가 만화책방에 가. 그럼 나보고 망을 보래. 그 얘가 너 말 자른 거 기억나냐 너? 뭘 잘라? 아니 만화책, 네가 만화책 잘라가지고 그럼 잘라. 아. 그래가지고 집에다 그냥 붙여놨잖아. 예쁜 만화 같은 거. 예쁜 거 붙여놨다고.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해야 돼. 너 맞아. 지금 네가 다 잡혀가는 거 알아? 맞아 맞아. 근데 나 깜짝 놀랐다. 그런 짓을 근데 이런 애가 경찰이 됐어. 아 나도 신기해. 어? 야 이호경 경찰 되고서 요즘 그냥 무단횡단도 안 해. 우리도 안 해. 친구가 경찰이니까 우리도 좀 더 지키자. 친구가 거기서 부상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세월이 그때 그 시절 개구쟁이들을 철들게 했을까. 어느새 어른이 된 소년들의 밤은 깊어가고.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다. 장소는 인근의 아파트.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어디 가셨어요? 어디로? 예? 이렇게 어디 가셨어요? 네.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눈에 띄고 적지 않은 소동의 흔적도 보인다. 이거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지거든요. 가만히 있어. 한번 볼게요. 큰일을 나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할 때는 강도나 이렇게 왔으면 다른 흔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어머니 여기서 전화 잘 받고 계세요. 아저씨 보신 거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빨리. 병원도 가신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다가 쫙 그래서 택시 타는 데가 껴가봤거든. 네. 근데 누구랑 싸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럼 본인이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냥? 다치신 것 같아요? 네. 실종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알려주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 관자 사진 110 휴대폰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피가 떨어졌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고 집안이 막 난리 걸려 피나가 피를 들어본 아빠가 혼자 그냥 119 부른 게 아니라 경비 아저씨 보니까 그냥 피 막 얼굴 덮인 채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쫓아나가고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실종신고를 하고 그의 행보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110 여기 태평군마. 그 아파트 근처에서 아마 그 119가 뭐 훔쳐간 것 같아요. 맞다고 했을까지 가는 정도 확인 좀 해주세요. 거기 확인했어요? 친구 옆이.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모양. 저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거기 혹시 XX라고 맞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셨대요. 응급실로 오셨대요. 저희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부상이 심한 것은 아닐까? 발길을 서두르는데 집안이 그냥 저기니까 그런 거 다 깔아놓고 그 자꾸 다니라고 항상 해도 그렇게
자기 그냥 안 아플 때만 생각하고 머리 다치셨나 어디 다친 거야. 가는 길 내내 아내의 근심은 깊어간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한 20cm 정도 찢어지셨대요. 네, 그 대신 눈은 안 다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남편의 안위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아내.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불편한데 없으세요? 딴 데는? 괜찮으세요? 이제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저희 가볼게요. 아니 뭐가 미안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다행이다. 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게 말이야. 다행이야 진짜. 한밤에 예기치 않은 사고. 고령자가 있는 집에서는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자리 옆에 전화기를 배치한다. 화장실과 주방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는다. 변기나 욕조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해두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효경 순경이 바쁜 하루를 연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견디기 힘든 혹한의 날씨. 하지만 이순경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렇게 앞에 달려들면 어떡해요. 괜찮지 나가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무단횡단도 급증한다. 강추위에 신호등 기다릴 시간을 참지 못한다. 하루 중에서 이 시간이 제일 춥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재밌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불공 같은 거 들고 이 차들이 제 수신호에 맞춰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좀 신기해요. 그런 것들. 날씨 좀 춥네요. 그죠? 네. 아. 앞으로 며칠 동안 지금 잠깐 떨어진다 카드. 아, 안 춥다 추우니까 죽겠네요. 하여튼 됐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112 신고가 들어왔다. 장소는 인근의 대형 병원. 나이 지긋한 여성이 반팔 차림으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다.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응? 전 많은 마음 풀려주고 찾아보면 잡고지면 내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냐고. 집이 어디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우리가 순찰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여성의 사연은 구구절절. 신으세요. 우선 추우니까. 미안해. 우리 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저 붙잡으세요. 뭐가 그리 서운한 걸까? 물 달라가면 물도 안 주고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 가서 주무셔. 병원 의료진에게 불만이 많은 듯. 여성의 하소연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다리 다 새버렸네. 4시부터 술을 먹은 것 같은데 다리 다 샜네. 옷은 다 어쩌고 그렇게 그냥 나오신 거예요? 나도 몰라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갈 돈도 없는 그런 거 따지게 됐어요, 지금. 근데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어요? 그러겠다고요. 술취한 여자 취급밖에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한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한 건 아닌데 어차피 병원에 숨겨온 건 미안한데
정신 차려서 한 말을 믿어달라 이거지. 비영원 측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순경은 비영원 측의 배려가 아쉽다. 어? 열려있는 것 같네? 열려있네.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추우니까. 좀 안쓰러워요. 이렇게 추운 날 저렇게 얇게 입으시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경찰 업무가 맞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한데 또 어쨌든 정말 이런 날은 동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는 방치해놓은. 근데 저희가 이거 순찰차 좀 운행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은 마음도 편하고 네, 좋아요. 그렇게는. 혹한의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도시.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지구대를 훈훈하게 한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버님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만나. 드디어 강아지 주인이 나타난 모양이다. 가만히 있네. 아, 너무 다행이다. 반가운 소식에 강아지를 돌보던 아이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고맙다. 몇 살이에요? 10개월 됐대요. 애기였던 거예요. 애기. 근데 왜 이렇게 빈집이 커? 아니야, 원래 커. 어, 아가, 잘 가. 원래 커. 가끔 놀러 올게. 형들 빨리 가. 야, 나 알아야 돼. 놀러 올게. 아, 네. 점심 때 잠깐 끊어놓으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걸어다니다 잊어버렸어요. 아, 가슴 아팠죠. 어제 하루 종일 찾을 바 있어요. 나중에 보자. 꼭 놀러 갈게. 내가. 아쉬운 이별을 고하는 아이들. 녀석이 부디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네. 알았어. 좋은 일 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내가 정말 마음 뿌듯해지는 순간. 쌓였던 피로도 봄눈처럼 녹아내린다.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거리를 지키는 경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주하는 모든 신고자들이 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고 처리를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동네. 그 동네에서 아이는 어른이 됐고 개구장이는 듬직한 경찰이 됐다. 내가 지키는 우리 동네. 새내기 경찰의 그 애틋한 마음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낸다. 여보세요? 야, 니가 이렇게 니 가라뇨 경찰관한테. 이놈씨. 오호. 통장을 딱 뺐어, 형님이. 칼 가고 왔어. 빨리 나와. 사실 쪽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예. 옷은 어떤 옷 입었던 거야? 이쪽인데요. 예. 가만히 계세요. 침이 나와버리네. 그래, 일단은 테이블 치면 이게 안 나갈 수 있다. 네. 근데 이걸 항상 관리를 잘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임산부절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가 안 되잖아. 네. 뒷면이 안 되면은 그 옆면, 여기 팔 여기가 맞는다고. 네. 죽은 데가 아닌? 네. 여기를 이 아래 보면은, 그러니까 니네들 같은 경우 여기를 타니까. 중요한 순간에만. 여기 뭐, 네. 항상 이게, 이게 이제, 최적은 무기가 아니고, 경찰 장구. 네.